안녕하세요, 맨화섭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상해 드린 대로 홍만대의 비자금은 모슬이와 윤은성에게 넘어갔습니다. 불법적인 돈이니 선한 사람들이 손을 대는 것보다는 악당들이 가져가서 그 돈을 이용하다가 결국 죗값을 치르는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이 맞겠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홍만대의 녹음이 기대보다 별거 없었다는 설정이 살짝 실망스러웠습니다. 홍만대라는 인물은 끝까지 당하기만 하다가 퇴장을 하게 되었죠. 모슬이는 홍만대의 9천억을 윤은성에게 넘기며 그 돈으로 퀸즈그룹 지분을 사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윤은성은 그 비자금을 쓰다가 백현우에게 걸리며 법적으로 죗값을 치르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모슬이는 누가 어떻게 벌을 내릴까요? 모슬이가 과거에 저질렀던 살인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났을 테고 남은 건 홍만대의 비자금 사용으로 인하여 윤은성과 공범으로 엮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한 반전이 없이 너무 무난한 스토리이며 모슬이라면 그 정도 위기 상황에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빼도 박도 못하는 강력한 범죄 증거를 확보해야 모슬이를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게 만들 수 있죠. 현재 작품의 대결 구도를 보면 백현우와 홍해인은 윤은성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에 모슬이는 다른 인물이 그녀의 범죄를 추적할 텐데요. 모슬이를 최종적으로 박살낼 인물은 홍범자가 유력하죠. 그런데 최근 홍범자의 활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홍범자가 모슬이의 마무리를 짓겠지만 중간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인물이 필요한데요. 모슬이의 파멸에 시작을 알릴 인물은 바로 천다혜라고 생각합니다. 14화 예고를 보면 모슬이가 천다혜를 직접 찾아와서 협박을 할 정도로 모슬이는 천다혜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나쁜 일을 해와서 정이 들었는지 아니면 천다혜가 능력이 있어서 더 써먹으려고 곁에 두고 싶은 것인지 모슬이는 천다혜를 홍해인 가족에서 떼어내고 싶어 합니다. 천다혜는 홍수철과 건우의 안전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 모슬이에게 가는 것 같은데요. 천다혜는 본인의 처지에 후회를 하고 우울함에 빠집니다. 천다혜는 이런 암울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모슬이를 처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겠죠. 천다혜가 모슬이를 직접 죽이는 전개는 많이 무리수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모슬이를 몰락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다혜가 모슬이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천다혜는 미국에서 한준호라는 쓰레기놈에게 USB를 훔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USB에는 한준호가 퀸즈 마트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홍수철에게 뒤집어 씌웠던 증거들이 담겨있죠. 윤은성과는 크게 관련 없는 증거들이 담겨있는 USB지만 천다혜는 그 USB를 모슬이에게 보여주며 이 USB에 윤은성이 그동안 퀸즈그룹의 지분을 불법적으로 수거해왔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모슬이는 이제 곧 완벽한 승리를 쟁취할 때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윤은성의 약점이 담긴 증거가 있음에 불안해하겠죠. 모슬이는 그동안 살면서 해왔던 것처럼 그 증거들을 파기시키기 위해 천다혜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천다혜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겠죠. 본인이 세상을 떠나고 모슬이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되면 홍수철과 건우가 편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천다혜가 예상한 대로 모슬이는 USB를 없애기 위해 천다혜를 죽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천다혜가 죽음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 홍수철이 나타나서 천다혜를 구해주겠죠. 홍범자는 이미 코난박을 시켜서 드론으로 모슬이의 모든 것을 관찰했었기에 모슬이가 천다혜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도 입수하여 모슬이에게 비자금 9천억에 대한 범죄와 살인 교사 혐의까지 합하여 무기징역을 받게 하는 통쾌한 이야기로 진행될 것입니다. 천다혜의 용기와 지혜로 인하여 모슬이는 완벽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슬이가 천다혜를 데려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